오늘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상장지수 상품 ETP 시장과 관련한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ETP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 등 상장지수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ETP 시장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관심사는 국내 ETP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였는데요. 국내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 68조 원, 하루 거래 대금은 3조 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순으로 성장했지만 고위험 상품으로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ETP 상품이 500개를 넘었지만은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전기차 등 미래 산업 테마 ETF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형 ETF부터 액티브 ETF까지 더 많은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존속기한, 즉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투자 측면에서도 시대적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뭐 탄소 관련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또 뭐 기후 관련된 것들. 최근에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트렌드가 전기차로 그 페트롤륨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커머더티 마켓도 이게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겁니다. ETP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계획도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액티브 ETF의 비교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밑으로 내리는 방안과 이 기준을 3개월 연속 하회하면 상장 폐지되는 요건을 6개월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